인터넷 복음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청기 목사의 성경 퀴즈 제143회 이스라엘의 위대한 여사사 드보라의 승리와 노래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의 인적사항을 보는데요,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랍비돗이라는 남자와 결혼했다고 성경 기록하고요, 또 그는 에브라임 출신이라 그렇게 성경 기록했고, 그는 이스라엘의 첫째여 마지막인 여사사로서 40년간 통치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5장은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가 사사로서 승리한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한 장에 사사기 5장 전장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주의 생애를 보면은 드보라는 출생 후에 랍비돗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였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첫 여자 사사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에서 이스라엘 통치했고,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을 전달하여 전투에 동참할 것을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는 혼자 사사로서 이스라엘 지휘한 것이 아니고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바락과 연합하여 승리를 거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락과 함께 가나안 땅 야빈을 격퇴했다고 했습니다. 승전가를 불러 그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 우리는 위대한 전사를 볼 때에 내가 나가서 잘 지휘해서 이겼다,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이스라엘 통치한 후에 죽었다.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태평세월을 잘 그렇게 통치한 여사사 드보라, 오늘 우리는 함께 생각합니다. 우리는 드보라의 이 성품을 보는데요, 불신앙이 만연하던 그 시대에 또 그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을 만큼 그는 신앙적으로 참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락과 함께 전쟁터에 참가할 만큼 여자지만은 대담하고 용감한 자였다. 여자가 군대에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고 여자가 백성을 지휘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은 그런 바락과 함께 전장에 나가고 지휘관으로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투의 시종을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였다. 전쟁할 때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드보라는 시작과 마지막 전투를 다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한 뒤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만큼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였다.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내가 잘해서 잘했다고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리는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사가 된 이후에 백성들의 고충을 잘 해결해주고 그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그는 공명정대함과 특별히 다른 사사에서 볼 수 없던 여사사로서 모성의 자상함을 소유했다고 성경은 사사기 4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로 부름받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태평하게 다스렸던 지도자적인 자질과 충성심을 갖춘 여사사였다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여성이 당대의 사회적 지위를 볼 때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러나 이런 사회적인 모든 통념을 깨고 여사사로서 세움을 받아서 당당하게 활동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는 통치자로서, 예언자로서, 전사로서, 이스라엘의 국모로서 참 손색이 없는 그런 훌륭한 네 번째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이후에는 불후의 노래를 작시하여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5장 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사사 드보라를 통하여 받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비록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나 타락하고 불신앙이 만연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 이러한 타락의 세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타락 속에서도 말씀과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여서 자기 민족을 구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강직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사사로 세움을 받은 후에도 40년간 이스라엘을 태평하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며 충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은 성별의 구별이 없이 헌신하며 충성하는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로서 사역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당시 사회가 여성은 종속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위치에 국한되어 있었지만은 드보라는 자기에게 주어진 열악한 사회적 그런 환경을 초월해서 사사로 부름을 받고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그렇게 나약한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을 성경을 원치 아니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사익을 위하여 솔선수범하며 헌신해야 할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들의 어떤 기준이나 사회적인 전통이나 통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내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은 인간적인 어떤 통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회적인 환경과 통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자도 당당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여성들이 분발해서 하나님 일에 헌신해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드보라는 자신을 헌신하며 백성들의 고충을 잘 해결하고 당대에 타락했던 불신앙을 회복시켜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백성들과 소통하는 그런 모성애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고 전투에 나가면은 영웅적인 군사적인 기질을 발휘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를 바로 회복하는 사람은 대인관계,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드보라가 여자로서 사사가 되어 훌륭한 통치자로서 일을 할 때에 야빈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격파하고 승리를 거두었는데 승리를 거둔 다음에는 참으로 승전과 시를 지어서 부르의 그 작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그 역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계속되어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성경 퀴즈를 풀어보는데요. 드보라는 누구와 결혼을 했나요? 했는데 사사기 4장 4절을 읽어보면 랍비돗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다.
좋은 신랑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드보라는 어느 지파 출신이냐 했는데 사사기 4장 5절을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였다고 했고요. 드보라는 몇 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통치했느냐 하면 40년. 40년이면은 참 죽을 때까지 장기적인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래 통치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태평 세월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없는 정직하고 신실한 여사사로서의 통치자였습니다. 드보라의 성장은 어디에 기록되었냐 했는데 사사기 5장을 읽어보면 1절에서 31절까지 끝까지 드보라 여사사의 작시와 노래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강대국을 쳐부수고 승리하여 나라와 민족을 구원했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내가 비록 여자지만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장중에 잡혀서 앞으로도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헌신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